내일자 시초가 공략할 종목도 분석해 드릴 건데요. 최근에 또 자동차 대표 기업들도 지금 주가 상승력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렇게 가다 보면 부품주에서도 상승력 이어지지 않을까 좀 기대가 되는 측면입니다. 자, 박청식 대표님, 마침 더구전자 보고 계신데요.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더구전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초소형 카메라 모듈에 장착이 되는 이 소형 프레스 부품 그리고 자동차 부품도 일정 부분 생산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주요 제품은 모바일용 그 시티프너 그리고 브레이킷 이런 것들을 제조하고 있고 자동차용 전장 부품에는 ABS 모터용 부품, EPS 모터용 부품을 현재 만들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가 좀 주목을 해볼 필요성이 존재하는 게 계열사 와이토 솔루션이 투자자 클린 일렉스와 함께 이 전기차 충전기용 35kW 직류 전원 장치를 세계 최초로 개발을 하였습니다. 거의 지금 대다수의 전기 충전기에 중국산 장치가 들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번 개발로 인해서 전부 다 이제 국산화가 가능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존재하고 이번 개발로 이제 본격적인 영업을 통해서 매출 확대와 영업이익 확대 거기다가 전기차 충전기 이슈까지도 일정 부분 덤으로 붙을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존재할 것 같습니다. 실적도 나쁘지 않습니다. 지속적으로 성장 그리고 흑자 기업을 지금 유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거기다가 이번에 차트상 보시면은 주가가 이제 크게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 와중에 거래량만 살짝 상승 국면에 조금 강하게 붙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면 일정 부분 약간 매집성의 어떤 느낌도 일정 부분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8,100원 이하로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손절가는 한 7,800원 정도 잡고 대응을 하시고 이대로 만약에 단기적인 상승력이 강력하게 나타나게 된다면 9,500원 정도 자리까지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박정희 대표님 이어서 우리 또 조선일보 대표의 또 내일장 특징주 좀 관심을 가져볼 만한 종목 좀 살펴보고 싶은데 좀 개인적으로 복합 모멘텀 좋아하는데 마침 홈셀타 홀딩스 그런 네, 종목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내일 관심 있게 지켜보셔야 될 종목 하나 홈센터 홀딩스 갖고 나왔는데요. 이 종목은 상당히 보통 홈센터 그러면 이제 건축 관련된 이슈만 알고 계시죠. 그런데 이 종목이 또 에너지 관련 또 섹터도 있습니다. 2016년도 9월에 스핀오프 됐습니다. 원래 레미콘 사업부가 빠져나오면서 이제 만들어졌는데 비금융 관련 홀딩스 지주사로 설립이 돼 있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뭐 건축 자재 도소매 그리고 레저 산업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자회사로 보면은 보강 산업이 유명한데요. 이 회사는 골재 제추 그리고 레미콘 관련해서 판매 사업을 하고 있고요. 홈센터는 레미콘 골재 제조 그리고 중요한 게 이제 유류 관련 도소매를 하고 있는 HCI 대하에너지를 여러분 관심 있게 지켜보셔야 되는데 매출 비중을 전체적으로 보면은 레미콘 사업이 한 1577억 원 해서 전체 비중의 한 49% 정도 차지하고요. 특이하게도 이 HCI 대하에너지를 비롯한 에너지 업종 섹터의 자회사가 1431억 매출을 올리면서 44% 이상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상품 도소매는 한 5.6% 좀 근소하게 있는데 기본적으로 잘 아시겠습니다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사태가 저는 개인적으로 좀 중장기적인 이슈로 계속 끌고 갈 것 같아요. 어제 종가 같은 경우에도 서브텍사스 중진류가 종가 112달러 12센트로 7.09% 급등하면서 마쳤는데 100달러 이상은 계속 간다라는 걸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레미콘, 건설산업이죠. 이쪽 부분이 앞으로 한 4, 5년 이상 좋아질 수밖에 없고요. 거기다가 유가, 에너지 관련해서도 이슈가 1년 이상 지속될 걸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양수겹장입니다. 건설업종과 함께 에너지 관련해서 두 가지 섹터가 다 있기 때문에 주가도 상당히 바닥을 찍고 가격 전략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미 지난 1월 25일 1055원 바닥을 찍고 그리고 우상향에서 올라가고 있는데 매출이 서서히 그 말씀드렸던 대로 경기 상황이 점점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투자하는 SOC나 아니면 건설 경기 관련해서 투자하고 있는 상황이 넘어가고 그리고 정부 같은 경우에도 건설이나 SOC 사업 관련해서 투자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매출이 늘어날 거고요. 유가 같은 경우에 당연히 도움을 주고 있기 때문에 내일 가격 같은 경우는 시초가 매수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 가격은 충분히 2,000원대까지는 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00원 잡아드리고 손절 라인은 1,200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내일 장 시초가 공략 종목으로 홈세탁 홀딩스 그리고 더구전자까지 분석하시고 전망해 주셨고요. 이와 함께 삼성 SDS 그리고 반도체 패키지 제조 전문 기업이죠. 프로텍까지 눈여겨 보시기 바랍니다. 두 분 전문가 그리고 유사캐스터 수고하셨습니다.